시편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서 맞서는 자들의 마간에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네, 오늘 욥기와 지옥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시리즈 설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리처드 더킨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고국에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리처드 더킨스의 대표작은 1976년에 초판이 나온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 더킨스의 대표적인 저작입니다. 자, 그 책의 초판, 1976년 초판의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그들의 진화 역사 중 대략 99.5%를 공유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인간 스스로를 전지전능자로 가는 디딤돌로 여긴다. 반면 진화 역사의 99.5%를 공유하고 있는 침팬지는 꼴이 흉하고 엉뚱하고 괴상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이기적 유전자의 초판 첫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과 전지전능한 신의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은 사실상 꼴이 흉하고 엉뚱하고 괴상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는 침팬지와 진화의 역사를 99.5%로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0.5%만 갈라진 거예요. 99.5%는 완전히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신으로 가는 디딤돌 정도로, 그러니까 동물과 신 중간에 있는데 신 쪽에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시편 8편도 비슷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주 약간 못하다는 거죠. 더킨스는 사람의 진화의 역사에서 사람이 99.5%를 침팬지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졌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사람은 그러나 똑같은 점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전지전능자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8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보다 9년 전인 1967년에 출판된 동물학자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동물 진화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저서 털 없는 원숭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Naked Ape라는 책입니다. 1967년도에 나왔어요. 이 책은 고전입니다. 이 방면에서는 고전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스는 이 털 없는 원숭이의 첫 문장을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들이 살고 있다.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192종은, 한 종 빼놓고 192종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단 한 가지의 별종이 있으니 그게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 없는 원숭이다, 이런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데스몬드 모리스는 이 털 없는 원숭이가 어떤 책이냐면은 이 인간이,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이 원숭이, 침팬지, 유인원 이쪽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위가, 행동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지만 더킨스의 말에 빌면은 0.5%가 다르잖아요, 거 아니에요? 99.5%는 똑같은데 0.5%가 다른데 그 다른 0.5%가 인간을 이렇게 침팬지나 유인원과 전혀 다른 존재인 걸로 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생 호모 사피엔스는, 우리들은 실제로 99.5%를 공유하고 있는 그 유인원 원숭이의 행동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털 없는 원숭이라는 책은 우리 인간이 짝짓는 거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동물과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인 특징을 연구한 그런 책이죠. 이 양반의 연구 결론에 따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동물과 유사한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 그 데스몬드 모리스의 책이, 털 없는 원숭이가 처음 나왔을 때 196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정말 난리가 났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 책의 판매가 금지됐고요.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책을 불지르기까지 했어요. 분석행위입니다. 분석행위.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건 도대체 창조자에 대한 모독이고 창조의 정점에 있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도킨스도 또 모리스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화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창조론과의 차이겠죠. 오랫동안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오죽하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 창세기도 다른 인간 이외의 여타의 피조물들은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는데 뭐가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졌잖아요. 생겨라 그러니까 생겼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는데 26절에서 1장 26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말씀 한마디로 생겨났는데 사람들만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특별한 인간,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도 사람을 하나님과 조금 아주 조금 모자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뜻이죠, 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 도대체 그럼? 그 실체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 가리키는 거냐? 다른 짐승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어떤 특성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냐라는 걸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장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유력한 주장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자신이 결정해서 그것도 본능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결정해서 그걸 수행한다는 뜻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이라는 피조물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해왔습니다. 그게 가장 유력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관한 그런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율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토넘이라는 것.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하는 것들. 이런 겁니다. 그게 스스로로 다스리는 겁니다. 어토넘입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아마 드라마 지옥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첫 시간에 지옥의 스토리를 많이 얘기했죠. 저는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던데 하기야 뭐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고 다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 건 아닐 테니까 이 지옥의 첫 편에 보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첫 시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대로에서 시연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괴물같이 생긴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셋이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죠. 그 시연이 벌어진 다음에 무수한 사람들이 목격을 했으니까 시연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크게 뉴스거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던 새진리회의 정진수 의장이라는 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정진수 의장이
또 하나의 주인공인 형사, 경훈이라고 하는 형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정진수 의장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정말 철들고 나서는 계속 삶의 의미가 없다고 죽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죽은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 이 사람은 티베트로 가죠. 티베트의 아주 그 황무지로 갑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가 뭐 독수리가 와서 뭐 시체를 쪼아먹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그 티벳의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사자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시연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때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벌써, 이 정진수는 벌써 오래전에 고지를 받은 사람이죠. 20년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는 죽는다 라고 고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제 에피소드 1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 시연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정진수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신의 흔적을 찾으려고 안 돌아다닌 데가 없고 추구해보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10년의 방황 끝에 드디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더 정의롭기를 신이 바라고 있다, 그런 신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자기가 할 일이다, 자기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 자기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람이 더 정의롭기를 바라는 게 신의 뜻인데 그걸 전한다는 거죠. 그걸 알린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듣고 형사인 경훈이 이렇게 말합니다. 뜯겨 죽지 않으려고 정의롭게 사는 게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에게 뜯겨 죽지 않으려고 정의롭게 사는 게 정말 그걸 정의라고 부를 만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정진수가 이렇게 대답하죠. 세상에 공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경훈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정진수가 경훈의 아내가 살해당한 그 얘기를 합니다. 경훈의 아내가 살해당하죠. 그 얘기는 뭐 길어 할 수가 없고, 그런 살해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네. 이 사람이 그 심신미약자라고 해가지고 금방 풀려나요. 몇 년 형을 살다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살인자인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정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자율성이 맞는 법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이뤄놓은 것들, 우리 인간의 문명이라고 불러도 좋고 사회라고 불러도 좋고 제도라고 불러도 좋고 무슨 어떤 구조라고 불러도 좋고 도덕과 윤리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자율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루어놓은 문명이 정말 정당하고 정의로운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거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뭐 무슨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무리 복지가 발달하고 잘 살고 선진국이고 그래도 과연 그 사회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루는 이 사회가 정말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물며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철학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현실적인 질문이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더더욱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묻는 질문이 이게 아닙니까? 과연 공정한가? 과연 정의로운가? 깨어나 보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우리 결의의 이 정신 상태는 건전한가?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아니면 선진국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물론 이게 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같은 때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공정과 정의는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율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당신의 형상이고 모습이라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외쳐왔던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목사들이 명절 되면, 내일 모레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은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정말 난리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안 싸움 일으켰잖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와가지고 야, 제사 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구나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다 절하는데 자기는 꼿꼿이 서서 안 하고 제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던 목사들이 이야, 무속과 추술에 그렇게 입 꽉 다물고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며. 자유의지와 자율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자유의지와 자율권이 없느냐, 우리에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 뜻대로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끌고 가서 인형처럼 그렇게 당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자유의지를 실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자율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하는 거죠. 정진수의 질문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람의 자율성이 만든 법체계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냐는 그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모리스 얘기도 하고 더킨스 얘기도 하고 요즘 제가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알아보고 있고 이 책도 읽어보고 있고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서로 무슨 대결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서로 맞짱을 떠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무슨 창조가 차원이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결의 얘기다는 거죠. 다른 레이어의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그런 층들을 가지고 있는 층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층위의 얘기예요. 하나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 인류의 지난 한 200년 동안에 한 1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석학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는 과학의 이론입니다. 반면에 성서가 얘기하는 창조는 의미를 묻는 거예요. 가치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6일 동안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온 우주가 창조됐다. 소위 창조 뭡니까?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완전 개소리야, 개소리.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좀 더 또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소위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 인텔렉츄얼 디자인이라 그러든가, 뭐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 다 그거는 과학이 아닌 걸 과학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유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은 온 우주가 거의 동시에 생겨났다고 얘기하잖아요. 6일 만에 다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무에서, nothing에서 모든 게 생겨난 게 6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의지, 자유의지라고 칩시다. 자유의지도 마치 인간이 처음부터 완성된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형태로 주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1장은 6일 만에 단시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창조가. 근데 그건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아니라 의미예요. 의미를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진화론자도, 모리스 같은 사람도, 사람을 가리켜서 털없는 원숭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특성, 그 중에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성찰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은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특질을, 우리 인간이 그런 특질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화해온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간 단위, 그 정도 단위가 아니라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단위가 아니라 수백만 년 단위로다가 진화해온 결과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자유의지고 자율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자율권을 행사한다고 믿고 있는 이 신념, 이 의식, 이건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화해 오면서 갖게 된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이제 저는 창세기 1장 26절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를 뭐로 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가공된 보석이 아니라 원석이다.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는 거다. 그걸 어떻게 갈고 닦는지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심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게 완성된 형태로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노느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원석을 가지고 온갖 다른 형태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술을 믿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결론이 그렇게 난 거죠. 또 그렇지 않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신 그거 말짱 백해무익이야 라고 생각하고 무신론자도 간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자유의지를 행사한 겁니다. 그걸 저는 그들이 낳은 결과, 그런 결정이 낳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이두저도 뭐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지옥에서 정진수는 공포만이 인간을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는 공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시연이 있는 거다,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시연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고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그래야 죄를 참회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신의 의도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진화론자들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공포라는 그 감정이
우리 인간의 이 정신에 뿌리박게 된 데는, 자리 잡게 된 데는 기나긴 진화의 과정이 있었겠죠. 우리 인간들이 이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외치는 사람도 야, 전 정말 저래서 될까? 저런 추한 짓을 하다니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도 지옥 가 그러면 싫은 겁니다. 사람이 정말 갈까 봐, 만에 하나라도 지옥 가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더 갈고 닦아야 돼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현 21세기입니까 지금? 21세기 우리 인간이라는 그 종의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도 아직은 진화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덜 갈고 닦았다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됩니다. 뭘 해서 갈고 닦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탐구하는 정신을 좀 갖자. 탐구하는 정신을 갖자. 뭘 좀 알아보려고 하자. 내가 모르는 걸 좀 알아보려고 하자. 포기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내가 기왕에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도 말고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특히 뭐 과학이나 이런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인간의 정신을, 감정을, 뭐가 됐든지 인간의 문명을 다루는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탐구하는 인간, 이게 우리가 지금 저는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물로 받은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빛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묻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찰하자 이거예요. 생각 좀 해보자. 제발 좀 생각 좀 해보고 살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뭐 힘 있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배웠다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따라가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 좀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스스로 탐구하면서 살고, 스스로 성찰하면서 살고, 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거는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오늘 읽은 욥기 40장 있잖아요. 이 욥기 40장, 41장은 굉장히 문제적인 장입니다. 굉장히 정말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9절부터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이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봐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봐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겁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악인들을 다 무덤 속에 쳐넣어봐라 이거예요. 깔아뭉개고 발로 짓밟아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찬양해줄게. 내가 너를 경배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욥더러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더러. 얘기는 뭐냐면은 나 그렇게 못하거든. 그런 얘기예요. 너 지금 네가 지금 고난당한다고,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고난당한다고 나한테 지금 삿대질하고 난리쳤지. 그 틀리다고 얘기 안 해.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사실은.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권을 만드는 모든 제도와 문명들을 다 잘못됐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다 고쳐줬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못해 그거. 나 못해. 만약 네가 그거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널 경배할게. 내가 널 하나님으로 떠받들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욥기의 저자는 이런 시를 넣느냐? 이건 제 해석이에요. 아마 어떤 주석자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한테 공감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한테 너 지금 화난 거 이해하는데, 그리고 네가 부당하게 고통 당하는 거 내가 아는데, 나도 그거 다 처리 못해. 그걸 좀 알아다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40장 41장이 그런 얘기예요. 뭐 베헤못이 나오고 뭐 나오는 얘기들, 리워야단이 나오고 다 그게 악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자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 상징인데, 걔네들이 얼마나 힘센 줄 알아? 나도 걔네들을 이렇게 잡아먹질 못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많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성서의 다른 장들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 해결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나랑 협조하면은 다 해결해 줄게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못하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겁니다. 저는 진화가 좀 된 것 같아요. 더 된 것 같아요. 그냥 난 이걸 이 심정을 알겠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탐구하고 성찰하고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의 방향이라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진화 방향이라면은 저는 이 창세기 아니죠, 욥기 40장 41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끄집어내지 않은 사람보다는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더 전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수는 공포가 인간을 참여하게 만들고 더 정의로워져야 된다는 신의 의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실천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탐구하는 정신, 성찰하는 정신,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